매거진 정보. 오늘은 물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죠.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건강의 이경언 이사 그리고 서현표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꿀이 든 커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영신건강에서 이번에 그 영신 카네스 꿀커피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 커피 믹스 시장이 한국에서는 한 1조 2천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대체로 짭짤하고 매콤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그걸 접하시는 분들이 미국식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원두 커피로 드시기에는 너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커피보다는 이렇게 달달한 흔히들 다방 커피라고 그러죠. 이 커피 믹스를 같이 타 드시면 아주 훌륭하게 저희 한국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동양인들 저희 한국인들이 많이들 즐겨 찾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커피 믹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지각하고 계시지 못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속에서 설탕 대신 다른 대체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다른 그 당분을 대체제로 많이 넣으시는데 그들 중에는 꿀을 또 넣으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영신은 37년간 양봉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신에서도 커피와 저희 꿀을 한번 접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랍게도 꿀이 커피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꿀의 맛과 향이 아주 오묘하고 독특한 맛을 내면서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요. 이번에 새로 건강 컨셉으로 꿀커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37년간의 양봉업의 장인 정신과 그리고 한 20여 년간 스위스 네슬레 커피 제품을 취급해온 노하우를 같이 접목해서요. 새롭게 건강 컨셉의 커피 한 잔이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꿀이 들어간 커피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면 왜 좋지 않고 꿀은 어떻게 이로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탕은 그 꿀과 달리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 이당류입니다. 그 설탕을 저희 몸에서 우리들 인체 몸에서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인슐린 같은 그 다음에 칼슘, 바이라민 각종 미네랄이 같이 소모되어서 그 부분을 단당류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를 하고 그것을 세포를 통해서 인체 곳곳에 운반을 해야만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그런 부분을 소모를 해야 되죠. 분해하는 그런 작용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당분이요. 그리고 세포로 곧바로 에너지원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배뇨 작용으로 인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즉 모든 그런 당분류가 우리 인체 에너지원으로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쌓여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꿀은요, 벌들이 그 자체로 식물의 넥타에서 흡수해서 몸으로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완전히 단당류로 분해를 한 완전 식품입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벌꿀은 일당류인 과당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꿀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도 많고요. 그래서 굳이 그 꿀을 섭취하셨을 때 몸에서 그런 부분을 분해하려고 몸을 혹사시키거나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다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꿀이 천연식품이고 우리 몸 선조 때부터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유용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피곤하거나 숙취해서의 꿀물을 마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드리세요. 네. 설탕 대신 꿀을 넣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커피 원두는 어떤 원두를 쓰십니까?
저희 커피는 보통 커피 믹스 회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100% 아라비카 가장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그 맛과 향이 뛰어나고요. 또 꿀 또한 저희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길만을 그 양봉으로 걸어온 회사답게 하입이 가장 좋은 품종의 꿀을 또 집어넣어서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원료들이 먹거리로 아주 그 품질 규격이 까다로운 미국 메이드 인 USA라는 거, 그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그 메이드 인 USA면서도 품질 관리 시스템에 정확한 그 GMP 시스템에 맞추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제품이지만 저희도 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몸에 좋은 꿀과 고급 원두를 같이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커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 강산성 식품입니다. 저희 일반적인 시중에 그 설탕 커피를 드시면 커피 원료 자체도 강산성이고요. 설탕도 강산성이거든요. 보통 음식물들이 보통 다 산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인체에 그 균형이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체는 보통 폐하가 7.35 내지 7.45를 이상적인 밸런스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체는. 근데 각종 다른 음식들로 인해서 그 폐하 균형이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면서 면역 체계도 무너지고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죠. 커피, 설탕 커피도 뭐 그런 거에 그냥 일조를 할 뿐이지 특별히 다른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꿀을 같이 섞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꿀은 중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산성의 커피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드셔보시면 커피를 좀 많이 드신다거나 하면은 속이 좀 쓰리고 부담스럽고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제품을 같이 드시면 많이 더 부드럽고요. 위에 부담이 덜하고요. 그러면서 편안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맛을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죠. 네, 제 친구 중에도 속이 쓰려서 커피를 못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꿀과 함께 마시면은 둘이 의외로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혹시 꿀의 맛과 향이 커피 고유의 향을 좀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고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꿀은 각자 먹어보면 나름대로 향이 있거든요. 밀원에 따라 그 어떤 벌들이 어떤 곳에서 그 꿀을 채취했냐에 따라서 사실 강한 꿀에만의 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커피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꿀을 그 자체로 넣은 것이 아니라 스틱에 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가루로 점성을 없애고 저희가 과립 형태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 냄새 부분에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돼서 꿀의 향 때문에 커피향이 죽거나 이러지 않고요. 첫째,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아라비카 좋은 품종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꿀에서 나오는 그 향을 아주 좋은 그 커피 향이 그걸 전부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꿀의 향 때문에 거북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주 꿀의 은은한 담백함과 부드러움 그런 것들 깔끔한 맛을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되겠죠. 이 보통 믹스커피는 한국에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데 영신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5월에 그 일산 킨텍스 푸드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업체도 카네스 꿀커피 부스를 두 개를 빌려서 참여했는데요. 굉장히 예상 밖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북새통을 이루어서요. 옆에 있는 부스 업체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그렇죠. 저희가 너무 상대적으로 민폐를 끼친 그런 형국이었어요. 일반인들만이 아니고 동서식품이나 남양유업처럼 그 커피 업계에 1, 2위를 다투시는 업체들도 거의 매일같이 많이 방문하셨고요. 유통업체, 소매업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실제로 계약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예컨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그랜드백화점 같은 이제 대형 백화점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이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 마트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체결돼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강에 좋은 꿀커피를 좀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 어디서 접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기획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저 항상 저희 영신건강 전화번호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영신건강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의 미국 전국에 있는 마켓을 통해서 10월, 11월 두 달간 데모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마일드 모카 커피를 꿀커피를 드시던지 헤즐넛 향이 들어간 꿀커피를 사시던지 100포짜리 한 박스를 구입하시잖아요. 그러시면은 또 어떤 요리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정말 저희 회사 대표 주자 영신 하이비 꿀가루 1파운드 한 팩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세요.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마켓 데모를 이용하시면 건강 커피도 드시고 또 몸에 좋은 꿀가루까지 또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커피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 건강까지 생각한 꿀커피가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